지난 23일 베트남 저가 항공사는 한국인 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신종 사기를 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일 하노이 롯데호텔 인근 대형 병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수속 카운터에 제출했지만 담당 직원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현지인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접근하여 예정대로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인당 400만 동, 한국 돈으로 2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3명은 예정대로 비행기에 올랐지만 알고 보니 병원 검사 비용이 15만 동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만 동은 브로커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은결이었습니다.